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서부터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 장씩 묵상할 텐데요. 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띄워주시죠. 어휴, 글씨가 안 나오네요. 어느 봄날, 언제부터인가 아장아장 걷는 희수를 봅니다. 유난히도 겁이 많은 희수인데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발 두 발 떼어가는 모습이 기특한지 자기가 먼저 활짝 미소 짓습니다. 짝짝짝. 활짝 웃는 이수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손뼉을 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봄날은 지나갑니다. 활짝 핀 목련꽃도 수줍은 개나리도 따스한 봄날의 미소가 부끄러워 빨갛게 수줍은 진달래꽃도 희수의 첫 발걸음을 축하해 줍니다. 시가 뭘까요? 시편을 설교를 딱 한다고 하니까 시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책을 읽는 중에 그런 글귀가 마음에 좀 와 닿았어요. 시편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에 대해서 또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 그 시라 이야기했을 때는 다윗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고백적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시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마음이 반응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나 또한 만나야 되잖아요. 나 또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읽고 아 은혜를 받았어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몸부림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 말씀은 그냥 우리 귓가를 한번 즐겁게 하고 흘러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은 그 23편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목가적이고 그런 평안스러운 삶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절반이 전쟁터에서 뒹굴어야 됐고 장인이 죽이려고 해서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시밭길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나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내 인생이 참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참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내 삶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아무 부족함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평안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평안해 보이는 삶도 있고 힘들어 보이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겉모습은 다양할지라도, 다를지라도, 처해진 위치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내용을 또 주제이기도 내용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시편 1편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참 쉽죠? 근데 성경에도 이 두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비교가 되어서 이렇게 등장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이 둘의 시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겸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울은 악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다윗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먼저 사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을 때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군대의 장군이 되어서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임금 중에 선조라는 임금도 그러했죠. 이순신 장군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그게 셈이 나갖고 이순신 장군을 막 못 살게 굴었는데 사울도 그러했는가 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치는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선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창을 던지면서까지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사울에게는 창을 던지기 전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진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하는 시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편해하는 이 자신의 마음을 시기하는 이 자신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어디서부터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은 의인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가늠하고 부하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막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하의 정말 부인을 가늠한 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정말 나쁜 일을 행했던 거죠. 그냥 승승장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에게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길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악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아차,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의 길은 잘못된 길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는 돌이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선택의 시간에 의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16장에서 부자를 표현할 때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왕들만 입는 옷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만큼 정말 왕이 가지고 있는 정말 권세만큼 이 사람에게 그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있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정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대문 앞에서 누워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자라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다니는 부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긍휼의 손길을 내미시겠습니까? 분명 부자도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외면해버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보면서 그 마음이 불편했겠죠. 왜 하필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깨끗한 우리 집 앞에 이런 사람이 누워있을까? 불편한 마음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찾아오는 마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특별하게 나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부자의 이 선택에 대해서 악인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자의 선택은 부자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느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길이지만 어떤 길은 악인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자리에 갈 때에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그 발을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석 달 만에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수요 기도회가 시작된다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예배를 안 나가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편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막 정신없이 막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옷 안 갈아입어도 되고 그냥 일어나서 TV 켜놓고 앞에 쭉 앉아있으면 되니까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그 앞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이 예배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죠. 이 편안함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안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편함을 선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것인가? 둘 중 한 가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불편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집에 있으면 편안한데 집에 있으면 내가 밥 먹고 씻고 지금쯤이면 쉬어 정말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신문지를 보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인데 그 편안함을 그 쉼을 포기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러한 선택의 구체적인 과정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니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그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헐뜯는 소리들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면 분명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남을 조롱하는 자리예요. 남을 비웃는 자리예요. 남을 조소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가 남을 헐뜯고 조소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 자리가 악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푯대를 놓쳐버리니까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거나 혹은 어떤 윤리가 기준이 되거나 혹은 사람들의 여론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기준이 내가 힘들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옆에 있는 부하들도 막 다윗을 죽입니다. 빨리 가서 해결하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피난 생활을, 도피 생활을 끝내고 말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해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에 나의 기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요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3절에서 하나님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4절에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에 닿아있기에 물이 사라질 것을 물을 채워둬야 되는 물이 사라지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그 생수 가운데 닿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나무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때를 따라 맺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과 달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화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에게 조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 온 사람에게 오히려 평화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 생명의 떡과 잔을 마신 자는 결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염려와 걱정, 조바심이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려 오는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요동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뿌리를 나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혹여 돈에 두고 있지 않은가? 혹여 권력에 두고 있지 않는가? 혹여 명예에 두고 있지 않은가? 혹여 사람들의 인기에 내가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뿌리를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실상이 보이지 않아서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시편 1편 3절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정말 마르지 않고 풍성한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와서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이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이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저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내 삶이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저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고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에 창궐하고 정말 그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치료와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정말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가 머무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배꼽물을 베고 주무시는 그 주님처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겨, 생명력도 없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지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넉넉한 쉼과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모두를 부르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들의 모임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까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소외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겼던 그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정말 한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뿌리 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인생을 사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편안함을 즐거워하며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려던 그 마음들을 정말 없애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정말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